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6장 치주질환과 관련된 유전적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치주 판막을 열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치석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깨끗하게 치석을 제거하고 다시 이제 꿰매드리고 이후에 양치들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죠. 마치 저희 무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처럼 이런 공식의 양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치태, 플라그와 덴탈 캘큘러스, 치석의 양에 뭔가 고불하면 염증, 그리고 조직의 파괴와 비례한다 라는 관계가 성립하면은 참 계산하기가 편할 텐데, 사실은 치석과 치태의 양과 염증 내지는 조직의 파괴 정도는 관계가 또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연구가 이 뢰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스리랑카에서 차이플 따는 그 노동자를 상대로 관찰한 관찰 연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같은 농장에서 태어나고 같이 생활하고 양치질을 일체 안 하셨고요. 치과 진료도 일체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한 평생을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치질을 안 하고 치과 진료를 안 받았을 경우에 잇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기에는 가장 좋은 임상 연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연구 결과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치석과 치태가 많아졌을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잇몸이 나빠졌겠죠. 45세까지의 환자들, 그러니까 환자는 아니고 이 노동자들을 좀 관찰을 해봤더니, 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32개 내지는 28개의 그 건강한 치아를 모두 발치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양치질을 안 했으니까 45세쯤 되면 치아가 많이 빠져 있었겠죠. 놀랍게도 전체 노동자의 몇 퍼센트였을까요? 80%? 90%? 아닙니다. 8%입니다. 8%.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달랑 8명만 무치약 상태였고요. 사실은 아주 많은 빈도의 81%의 사람들이 이 6개 정도의 치아를 발치했었습니다. 의외로 치태나 치석에 의해서 치아를 빼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진 않았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평생 동안 양치질을 단한 번도 안 했던 이분들이 약 11%의 건강한 대사와 이 체질적인 장점을 가진 무언가 장점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 단한 개의 치아도 빼지 않은 경우가 11%입니다. 꽤 많은 수치를 갖고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를 보시면서 이 그린라이트, 엄청나게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해도 픽픽 쓰러지는 이 레드라이트, 이런 거 아마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이제 뭐 회식 같은 거 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한두 점 먹고 그냥 바로 실려 나가는 이 레드라이트에 환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주구장창 물인지 술인지 드시고, 그 다음날 또 해장술 드시는 이 11%에 달하는 그린라이트의 파워를 가진 어마어마한 어떤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치주 영역에서는 이분들의 무언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거를 이제 제가 가설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차용을 해왔는데요. 간단하게 좀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결국은 동일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의해 가지고 둘이 갈라져서 전혀 다른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자, 유전적으로 받은 소위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살았던 환경이 북쪽과 남쪽 전혀 달랐어요. 이 사람의 잇몸이 유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곳에 살았지만 나중에 만났을 때 잇몸 상태가 똑같을 것이고,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라고 하면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환경에 따라서 잇몸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아주 괜찮은 연구 가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실제 쌍둥이는 아니고 제가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건데,
두 명의 사람이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였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17년에서 18년 뒤에 팔로우업 된 사진을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위에 있는 환자분은 거의 20년 세월 동안 치아 단 하나만 빼고 거의 유지를 하셨어요. 그린라이트죠. 반면에 아래쪽 분은 자기 치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레드라이트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유전일까요? 환경일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러한 이 쌍둥이 연구가 어떤 질병과 사람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연구 테마입니다. 이 치주 영역에서도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 쌍둥이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유전의 힘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죠. 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대로 전달되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치주염은 과연 유전인가 아니면 환자의 오랄 하이진과 여러 가지 식습관에 달려 있는 환경적 문제인가?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도 가장 오래된 연구가 아닐까 싶은데 이 쌍둥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 쌍둥이 간의 잇몸을 비교해 보았던 연구입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잇몸 퇴축이나 포켓 뎁스는 유전과 관계가 없고 이 환경이 더 크다라는 연구가 등장을 했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일란성 쌍둥이를 다시 한번 연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 비슷한지를 뭐 프로빙 뎁스, 치아 개수, BOP, 어태치먼트 레벨 등으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 우리가 잇몸이라고 하는 게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생각은 사실은 overestimation, 너무 과도하게 유전의 영향을 분석했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유전이 영향을 주는 거는 치주보다는 흡연에 대한 성향.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 아들이 담배를 필 확률이 높아지니까 차라리 잇몸 상태보다는 담배를 많이 피게 됐고, 그래서 잇몸이 나빠진 게 오히려 더 맞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란 질문을 합니다. 또한 그 실제 그 메커니즘을 좀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쌍둥이들에게서 그 세균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연구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유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유전보다는 환경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엄마가 치간칫솔하는 모습을 보면 애들은 어떨까요? 맞아요. 아,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엄마의 치간칫솔 사용 여부가 아이들의 구강위생 관리에 중요한 프리딕터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치간칫솔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형이 하면은 동생이 따라할 확률이 36배로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한 확률이죠.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아빠는 아무리 열심히 하건 열심히 하지 않건 자녀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웃지 못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역시 아빠의 무관심이 최고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유전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연구를 통해 보니까 글쎄라는 연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오래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 쌍둥이를 통해 가지고 치주 질환의 빈도나 이런 정도를 봤더니 유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결과들이 있었고요. 아마도 이제 이 연구가 가장 임팩트가 있는 연구가 아닐까 싶은데 1991년도에 나왔던 연구입니다. 근데 대상이 중요해요. 쌍둥이인데 그냥 쌍둥이가 아닙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데 정말 정확하게 보려면 일란성 쌍둥이를 떼어놔서 평생을 기른 다음에 나중에 비교해 보면 정말 명확하겠죠. 바로 그런 쌍둥이들을 찾아낸 겁니다. 이 미네소타주에는 쌍둥이들을 이제 장부에 넣어서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2,000쌍의 쌍둥이들을 이제 출연했습니다. 같이 자랐던, 대부분 같이 자라죠. 그래서 2,000쌍의 같이 자란 쌍둥이를 출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일란성 쌍둥이이지만 따로 떨어져서 자란 쌍둥이를 찾아낸 거예요. 약 100쌍입니다. 대단하죠. 100쌍인데 찾아냈는데 분리된 시기가 보면 평균 183일, 생후 183일, 6개월 때 찢어집니다. 뭐 입양이 됐을 수도 있고 뭐 부모의 어떤 결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건 원인은 뭐든지 간에 평균 27일
7.7년 동안 따로 떨어져 살았던 일란성 쌍둥이를 다시 모아서 잇몸을 비교한 거예요. 어? 형, 왜 이렇게 잇몸이 나빠졌어?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이 양치질 열심히 안 해줬어. 환경의 영향이 될 거고요. 둘 다 열심히 양치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도 틀리했네. 그래, 나도. 역시 우리 유전이 중요한가 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연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100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뭐 어태치먼트 레벨, 프로빙 뎁스, 진지발 인덱스, 플락 인덱스 뭐 이런 것까지 다 비교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주 significant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임팩트가 유전에 의한 것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뭐 저희 환자분들 중에 엄마도 잇몸이 안 좋으세요 라는 환자분들 계십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 조직을 잘라가지고 보면 좋겠지만 실제 사람한테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이 동물원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은 그 계보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이제 죽었을 때 그 사체를 통해가지고 조직 분석을 다 해봤더니 390마리의 원숭이에서 실제 유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35%로 나타남으로써 이 치주염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어느 정도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만 아직은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도 하나의 리스크 팩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환자를 볼 때에는 단순하게 오늘 온 그냥 그 환자를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들, 그가 살고 있는 환경, 하고 있는 직업, 양치질의 패턴, 들어가 있는 보철물의 종류, 누가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많은 치주학자들이 이 리스크 팩터를 분석하는 툴들을 내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랑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만든 PRA라고 하는 어널리시스 툴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육각형의 툴에서 얼마나 잇몸에 피가 나는지, 포켓의 깊이가 깊은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치아에 몇 개 남았는지, 나이에 비해 본 레벨은 어떤지, 담배를 피우는지, 전신질환이 있는지 요거를 환자 앞에서 체크 체크 체크하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그림이 그려지면 당신은 3개월마다 와야 돼요. 당신은 리스크 팩터가 적으니까 1년 한번 봅시다. 이런 걸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perio-tools.com에 들어가시면은 베른 대학에서 만든 이 툴을 그대로 저희가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앞에서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상에다가 체크 체크 체크하고 딱 버튼을 누르면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환자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현재 치과 영역, 특히 치주 영역에서 앞으로의 큰 흐름을 좌우할 거라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5P, 5P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첫 번째, predictive, 그 다음에 preventive, 그리고 환자 맞춤형, personalized, 그 다음에 환자와 함께 참여하는 participatory의 periodontology. 이 5P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실제 많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영화 나왔던 것처럼 환자에게서 문제가 생길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예방해주는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적인 의료의 형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점차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자를 볼 때 뭐 충치만 떼우고 빼고 심고 이런 것들만 보실 게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걸 봐주시고 환자의 전신을 토탈 케어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임상가로서 환자한테 정말 좋은 진료를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개업을 하고 있든지, 대학병원에 속해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환자의 복지, 인류의 복지에 분명히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써 치주질환과 유전적 요소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서 더욱더 재미있는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